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통 풍수지리를 행하는 광명 박인태입니다. 지난번에는 철이 있는 명당길지는 병을 호전되게 하고 치유하는 반면 품에 살기 사력이 있는 흉지흉당에서는 나쁜 영향으로 각종 질병이 유발되는 원인이 된다는 내용과 사례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음택, 양택 모두 외입해서는 절대 안 되는 터, 집, 건물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지를 포함한 아파트, 전원주택, 건물, 상가, 상점, 식당 등 흉당, 흉지에서 명당, 길지로 옮겨야 흥하고 성하는데, 반대로 명당에서 흉당으로 이사하거나 이장하면 쾌하고 안 좋게 되어 길지와 흉지에 따라 정반대로 나타나면 흥결 매입이 중요합니다. 땅 속에 나무 뿌리와 같이 이어지는 지면, 가시처럼 갈라지는 분지, 지규맥을 용맥이라고도 하며, 지맥을 지혈기맥, 지기혈맥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집 주위에 있는 주 전선이 끊어지거나 차단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전기가 공급되잖아, 전기시설이나 가전제품 모두 무용지물이 되죠. 그리고 땅 속에 통신 케이블이 묻혀 있는 경우 포크레인 작업 등으로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절단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터넷이 안 되겠죠? 지맥도 똑같습니다. 지맥이 훼손되거나 파손되면 땅은 생명력을 잃게 되고 지맥으로 연결된 혈도 병들거나 죽게 되어 혈도 죽을 사 타열되는 것입니다. 요나 집을 포함한 허위에 탄에 허리를 잘라 이를 냈거나 혀를 조성하며 탄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파괴했다면 매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동산 택지를 개발할 때 지맥은 무조건 보존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나 전원주택단지, 공장 등 터를 조성하며 그림을 보는 바와 같이 산맥이나 산 등성을 L자로 바르면 지맥이 훼손되거나 파괴되고 허리 병들고 죽게 되는 것으로 매입할 터가 산을 심하게 훼손됐다면 이러한 터와 자리한 집이나 건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공원 묘지를 조성하며 묘 앞에 높이 축대를 쌓는 곳은 지맥이 묘 앞에서 끊어지는 일이 있어 잘 살펴 선점해 자리해야 합니다. 공원 묘지가 아닌 임야에 있는 묘 위에 묘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맥을 끊을 수 있기 때문으로 지맥을 끊으면 밑에 있는 묘가 설 자리이면 허리 죽게 되니 신중하게 묘를 써야 합니다. 집들 위에 집을 지을 때도 지맥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터를 닦아야 합니다. 혈이 죽으면 음택과 양택 모두 명당 혈의 기운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질병을 유발하는 기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상식 개명하며 전기까지 끊어 없애고자 철로를 만들며 산에 매긴 허리나 중요한 곳을 잘랐고 그것도 모자라 산에 지맥을 찾아 쇠말뚝을 박는 잔인하고 악독한 만행을 하였는데 이는 지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잔인한 짓을 한 것입니다. 얼마 전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묘에 긴 쇠말뚝이 발견된 일이 있어 갑자기 현장 인터뷰를 하자 하였는데 학인과 함께 출장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박정희 대통령 현행에도 쇠말뚝이 발견됐다고 하며 대통령 생각 관리자가 저녁 늦게 잠을 구하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잔디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코아네트를 고정하는 15cm 정도의 핀을 사용하는데 때로 된 핀보다 플라스틱으로 고정핀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흙과 고인의 뼈가 병들지 않으며 그 외에 발견된 쇠말뚝은 묘의 좋은 기운을 죽이거나 고인을 편하게 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면도날 칼과 함께 쇠말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절대 해서는 안될 천인공노할 일로 이는 절대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방죽이나 저수지가 있던 매립지는 피해야 합니다. 옛자리도 매립할 곳은 피해야 합니다. 양택 등이 자리하는 데 있어 방죽과 저수지는 스맥이 합사하는 자리이거나 물이 섞는 고이는 자리에 건물이 자리할 경우
수맥에 영향을 받게 되면 물론이요. 시공을 아무리 튼튼하고 마감을 잘 했다 해도 결국 건물에 균형이 틀어져 틈이 생기는 크랙이 발생하고 심하면 기울어져 붕괴됩니다. 방주 같은 곳은 물이 솟고 그 물은 어디론가 흙과 함께 흘러가며 집안을 약하게 해요. 결국 건물이 기울어져 똑같이 기운 건물도 함께 흐려야 하는 불행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풍수지리에서 오염 유병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터위 병을 말합니다. 그중 수염은 물이나 수맥으로 인한 병을 말합니다. 방이나 냇가의 흙보다 10여 미터 이상 높은 곳에 자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온난화 등으로 더 많아지는 폭우, 집중호우 때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은 불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타고나면 흔적이라도 있지만 물은 흔적도 없이 집체가 사라지는 것을 뉴스를 통해 많이 봤을 것입니다. 단지나 터를 조성하며 토목공사를 하지만 경사가 너무 심한 곳은 많은 비로 토사가 아파트나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며 댐이나 저수지, 방주기, 터보다 위에 있다면 현재 지변 시 위험하고 땅속의 물기운이 음으로 작용하여 수맥 기운이나 습기 등 안 좋게 작용하며 묘가 자리할 경우 방중에 물이 스며들어 후손에게 좋지 않습니다. 분황지지 대통령이 나온 묘자리가 저수지 공사로 혈에 물이 차 혈이 병든 일도 있습니다. 매입하기 전에 공동묘지, 공원묘지, 수목장, 약골당, 화장당 등 음택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는 죽은 자의 혼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주인이라고 생각할 것인데 적합한 자리는 아닙니다. 이 또한 피해야 합니다. 음양의 위치로 혈 있는 명당 집이나 터가 있으면 그 주위에는 수맥이 흐르고 살기가 있는 곳도 있으며 살기와 수맥이 만나 대응도 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많죠? 아파트의 경우 층별, 호수별 혈이 자리하는 곳은 따로 있으며 2호가 혈 있는 명당이면 그 옆 1호와 3호는 수맥이 있는 흉지, 흉장이 대부분입니다. 혈의 지름이 커서 집 내부에 수맥이 없는 명당 등 대명당 전원주택입니다. 배사님 수는 터 뒤에 등지는 산이 있어야 하고 터 앞에는 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경사진 곳에 아래를 보고 건물이 자리해야지 역으로 지으면 안 됩니다. 요도 마찬가지로 산 아래를 보고 자리해야지 경사진 산 위를 보고 거꾸로 자리하면 안 되며 집이나 건물이 물을 등지고 있어도 당연히 안 되겠죠. 수맥과 양팀 모두 순행해야지 역행하여 자리하면 안 됩니다. 반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택지로 여러 분할된 필지에 혈이 있는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명당 전원주택터로 수맥 등이 있는 흉당을 명당으로 바꾸거나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혈 있는 명당터를 먼저 선별 예약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묘만 보아도 혈 있는 명당에 자리하고 있으면 혈의 오행에 따른 발복 내용을 예견할 수 있고 후손이 어디가 아픈지까지 감정 결과가 나타나고 집이나 건물을 보아도 가족 등 구성원의 건강까지 짚어내는 감정 결과로 나타납니다. 묘와 집, 건물 모두 수맥, 살기, 사련이 있는 흉지에 있다면 그 악영향으로 후손이나 가족들의 질병도 나타나 흥망성쇠까지 예견할 수 있어 혈 있는 명당과 흉당 구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거지, 집, 근무지, 사무실 등 그리고 부상묘, 해골 모두 혈 있는 명당이면 좋겠죠? 그것을 발복삼합이라고 합니다. 고인이 머무는 응택묘가 혈 있는 명당결지 이에 있으면 발복이 있어 말 그대로 뼈대 있는 집안이 되는 반면 수맥, 살기, 사련이 있는 흉당, 흉기에 있으면 후손에게 질병을 유발하게 하는 등 화가 있어 기륭, 화복이란 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죽은 혈이거나 수맥, 살기, 사레리 있는 털을 선별하고 혈이 있는 명당 털을 찾아 매입, 명당 집터를 매입한 후혈 중심으로 설계하여 혈의 중심 높이의 거실 바닥이 높이가 일치하게 건축한 후, 그 다음 분수들이 인테리어를 하는 게 순서겠죠? 이번 시간은 음택, 양택 모두 매입해선 안 되는 터, 집, 건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파트 단지의 여러 매물 중혈 있는 명당 아파트를 정해달라고 의뢰해요. 선점 계약한 후 혈과 각종 기운을 점검하여 침대 자리, 잠자리, 공부 자리, 식탁, 소파, 기타 가구 배치하는 등 풍수들이 인테리어 하였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풍수들이 인테리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